이 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. 자, 오늘 시장이 워낙 좋아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한 가운데 최근 강했던 개별주들이 차익실현 매물을 좀 소화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자, 오늘은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건희 차장과 함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. 차장님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첫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. 컴투스인데요. 지난달에 신작 서머너즈와 100년 전쟁을 출시한 다음부터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슈를 좀 들어볼까요? 일단 뭐 컴투스 기대가 큰 만큼 또 실망이 조금 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네.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대규모 신작이 나오면서 기대감 때문에 한 3월부터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4월 29일 날 이제 서머너즈워 100년 전쟁 출시 이후에 174개국에 출시를 했고요. 그 다음부터 좀 모멘텀이 좀 소멸되면서 출시 이후에 이제 더 하락을 부추겼던 게 주요 이제 빅마켓의 이제 순위들이 좀 저조하면서 하락을 했고요. 최근 주가 하락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하게 빠진 게 아닌가 싶고 실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이제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보는 쪽이 여러 애널리스트 분석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하락은 제가 볼 때는 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적이 네. 얼마나 올라오느냐 그리고 또 신작 모멘텀이 하반기에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지금은 뭐 추가 하락을 주의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. 어느 정도 조정은 좀 어느 정도 다 온 거 아닌가. 그래서 13만 원 초반이면 한번 재매수해봐도 되는 구간으로 좀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주의보다는 안전으로 좀 보시는 거죠? 예, 예, 네, 맞습니다. 좀 최근에 급락은 좀 과도했고 충분히 저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. 네. 하지만 좀 길게 봐야 한다라는 네, 의견으로 네, 판단을 해주셨습니다. 자,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. 다음 종목은 아프리카 TV인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에 신고가를 경신한 다음에 오늘 좀 빠졌는데 그 아랫꼬리가 좀 길게 달렸어요. 예, 오후 들어서 지금 다시 반등이 쭉 나오면서 사실은 거의 뭐 빠진 거 없이 네. 조정을 아주 잘 장중에 마치는 모습인데 오전장에 너무 많이 빠지길래 이제 주종목으로 제가 한번 채택을 해봤었는데 네.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로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. 사실은 근데 하반기에도 이제 중간 광고라든지 뭐 커머스 플랫폼 이런 것들이 런칭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성은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최근 급등에 따른 조정이었는데 오늘도 다행히 뭐 장중으로 마무리를 잘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익 추정치 증가에 따른 추세 상승이 계속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좀 오늘같이 이렇게 장중에 많이 밀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기회로 뭐 삼으시고 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 종목도 안전으로 보시는 거고요. 네, 하지만 좀 그래도 주가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긴 한데 충분히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? 기존의 별풍선만 가지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네. 이제 사실은 게임 관련된 뭐 채널들의 증가라든지 뭐 광고 수익 증가 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플랫폼화 시키면서 사실은 네. 뭐 기존의 사업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에 더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좀 사업 구조를 다각화시키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주셨고요.